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파송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앞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팀별로 복을 맞춰 입고 오셨는데 한 가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건 올해 이렇게 많은 이들이 선교를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은 지하 2층에 앉아있는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와 섬김도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오늘 재파송될 일상의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교 기간과 동일한 주의 은혜가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온 많은 지체들한테 계속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선교지에서 만났던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아이들, 성도님들 그 선교지가 참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선교지를 그냥 두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참 힘들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목회자 부부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서 만났던 처음에는 참 미동조차 하지 않았는데 교제하고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환하게 웃어주고 지금도 연락이 오는 그 아이들 혹은 성도님들 아마 다들 그리울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방문했다 떠나는 사람보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그럼 뭐가 필요할까? 제가 지난 안식월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와 허락하심이 있어서 호주 멜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공교롭게 저희가 멜번에 갔던 기간에 한국에 방문하시는 기간 중이셔서 그 주일 지나고서 주중에 멜번에 돌아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호주로 돌아오시면서 한국에 두고 오는 이제는 제법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에 밟히더랍니다. 먼 타국으로 가야 되고 또 언제 다시 한국에 올지 기약이 없고 부모님은 이제 나이도 제법 드셔서 어떻게 이 두 분이 이제 한국에서 살으셔야 되는데 자식된 도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함도 있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답니다. 부모님을 저 먼 조국에 두고 오는 이 일에도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내가 옆에서 돌보진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며 이끄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하겠구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올여름 함께 했던 그 선교지의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들, 아이들을 내가 옆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인도하실 거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진정 필요한 곳은 사실 우리가 다녀왔던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서 일상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선교지는 예고편이었으면 이제 본편은 실제로 선교 이후의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시즌 1은 끝났고 이제 더 긴 시즌 2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두고 온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간절한 만큼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아마도 여러분은 다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올여름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쉽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을 주고 가려고 했다가 받고 왔는데 이젠 정말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세요. 아마 다들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이제 오늘 부흥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이자 선교 재파송 예배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비장한 마음도 들고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한 마음이 부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강하게 부어졌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13절 전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 전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자,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본 분, 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아마 이 말씀 처음 들은 사람, 아마 설령 오늘 교회를 처음 온 분이라 해도 어딘가에서 보거나 듣거나 했을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소금이야? 아,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야? 왜냐, 내 삶을 보면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씀은 알아도 이게 나의 부르심이지 아멘이 안 되는 이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 내가 뭔데 이제는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 내가 무슨 선교적 존재로 살아, 나는 그런 깜이 안 되는데, 나는 훈련도 많이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처럼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주저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네가 소금을 만들어 와라, 아니면 네가 소금의 맛을 한번 내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빛이 한번 돼봐라, 너가 빛을 켜서 세상 빛을 비추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대단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엄청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나를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우리 일상에 재파송 되어서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모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품었던 그 마음, 결단했던,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제는 한번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러한 행동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은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주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진짜 볼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새것이 됐습니까? 네, 피차 민망하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리 베어도 우린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세상의입니다. 세상의. 너희는 교회의 선교의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소금과 빛이다 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서, 또 나를 부르신 일터에서, 또 내가 만나는 관계 가운데, 또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늘 방문하고 또 겪는 그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는가? 만약 내 안에 이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올여름 우리가 은혜롭게 선교를 마쳤고 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이걸 믿지 못하면 그게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정말 굉장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 번은 이분이 설교하면서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먹다가 회개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설렁탕을 먹다가 회개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분이 설렁탕을 참 좋아해서 설렁탕집에 갔는데 짜게 먹는 걸 좀 좋아하신답니다. 뭐 요즘엔 저염식도 유행인데 이분은 짠 게 좋대요. 그래서 소금통을 들어서 이렇게 소금을 치려고 이렇게 소금통을 들어서 이렇게 뿌리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소금은 들어있는데 소금이 잘 안 나오더랍니다. 봤더니 안에 소금이 뭉쳐있는 거예요. 뭐 습기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뭉쳐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뭉쳐있는 소금통 안에 갇혀있는 소금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답니다. 그죠? 여러분처럼 저도 뭐야? 이랬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가 소금 자체인데, 그러니까 소금이란 존재 가치는 세상에 뿌려지며 그 역할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그저 소금통 안에 갇혀있는 그 소금을 보면서 아, 내가 이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는 그저 내가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곳일 뿐이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뿌려져야 할 소금이 우리인데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에만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야, 나는 설렁탕집에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 왜 이렇게 국물을 조금 주나 주인을 정죄한 적은 있어도 왜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한 적 있어도 이런 걸 회개 안 했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소금통 안에 뭉쳐있는 소금처럼 그저 나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서 나는 요즘에 여력이 안 돼서 안 돼. 난 요즘에 시간이 없어. 난 요즘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일을 하기 어려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나는 남들에게 비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주님도 날 쓰시는데 한계가 있으실 거야. 그렇게 자기 연민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소금의 맛을 세상에서 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지 우리가 빛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해야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어떤 선교훈련을 다 이수하고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일상의 선교사로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줄여서 SNL. 토요일 밤에 그런 거 말고요. Salt and Light. 외우세요, 여러분. 외우기 쉽죠? 우린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먼저 소금이 뭐죠? 소금의 주요한 기능은 잘 아실 겁니다. 염장하거나 할 때 썩지 말게, 부패한 곳에 부패하지 말도록 소금도 스스로가 부패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미생물이나 그러한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부패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맛입니다. 맛. 1절 중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밭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소금은 무슨 맛을 내죠?
굉장히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셨군요. 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단맛, 뭐 신맛, 쓴맛 이런 것들은 그 맛을 내는 게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되는데 소금은 오직 소금만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단맛을 내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설탕이 있고 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단맛 꿀송이 같은 말씀도 있고 그죠? 말씀 함께 잘하고 계시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데 소금은 유일하게 소금만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소금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정치가나 뭐 경제가나 어떤 인플루언서나 셀럽들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오직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원래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않았을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 차라리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 소금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도 환영하는 그런 쉽게 낼 수 있는 단맛의 유혹을 버리고 혹 미움을 받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짠맛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사회에선 대학 교수로 일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참 본이 되고 귀감이 되신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서 현역에 계실 때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이제 전에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셨던 분인데 토요일 날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왜 금요일 날 오면 뭐 금성도 드릴 수 있고 한데 왜 토요일 날 올라오시나요? 좀 일찍 집에 오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은 조교를 쓰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다른 교수들은 조교들을 학교 명단을 이렇게 올려서 그 연구비 명목하에 받는 돈을 개인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조교들에게 학생들에게는 일정의 사례를 준다는 거였어요. 그 학교의 오랜 관행이라 깨트리기도 어려운 구조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애초에 조교를 쓰지 않고 혼자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토요일 날 올라온다. 근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고 지위도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시나. 근데 그러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형통하게 지금껏 쓰셨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예 녹아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 내 열심,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려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또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려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 내가 믿는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소금통 안에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설탕처럼 사는 소금이라 말하지만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잃어버린 소금맛이 짠맛이 있다면 오늘 그 짠맛이 무엇인지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14절 전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언제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단 한 줄기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줄기만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15절을 보면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등을 켜서 달아놓으면 그거 못 볼 사람이 집안에 누가 있어요?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절대로 감추거나 가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햇빛보다 훨씬 더 강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감출 것 없이 보여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보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청년 세대의 부흥을 구합니다. 재창립을 준비하면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도 교회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저와 젊은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보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 최근에 새벽 예배 때 한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왠지 카코에서 9899 또래를 신방하고 계실 것 같은 전도사님이긴 한데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이분이 요즘에 테니스를 배우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 테니스 선생님께 자신의 신분을 노출했대요. 전밍아웃 했대요. 전도사님인 거를 밝혔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더랍니다. 왜 놀랐나? 이분이 전도사님처럼 안 생겨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태어나서 목회자를 처음 만난 거예요. 전도사란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은 누가 봐도 스님인데 목사나 전도사는 알아보기가 힘들다면서 전도사님이구나 이렇게 놀라워하더래요. 처음 태어나 처음 만나봐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오기, 아니 질문이 생겨요. 아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니 사역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진짜 사역자 단 한 명도 없었을까? 그가 아기 때부터 태어나 그렇게 사회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그 주변에 삶 가운데 얽히고 혹은 스쳐 지나가는 사역자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혹시 그 만났던 스쳐갔던 이들이 그에게 빛을 드러내지 못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아성찰이 돼요. 아, 나도 하나님께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나는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그 맛을 드러내며 살고 있나? 그런데 제가 카톡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연락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맛을, 이 빛을 드러낼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끔 하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더 심각해. 이제 제 친구 남은 목록은 목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럼 인스타는요? 전 아직 미안합니다. 아직 인스타 아이디를 안 만들었어요. 만들면 꼭 일촌 신청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온실 안에 있지만 사실 세상이란 현실이라는 그 전쟁터 같은 전장에 나가 있는 여러분에게는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날 때부터 죄인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 생명을 주신 그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어둠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부르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제가 고등부 섬겼을 때 졸업생 한 명이 주일날 고등부 예배가 11시인데 끝나는 시간에 그 하늘꿈학교 채플 뒤에 와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봤더니 이렇게 군대 가기 전 아주 짧은 머리죠. 갓 바리깡으로 깎은 짧은 머리를 하고 와 있어요. 물어봤더니 뜻하지 않게 너무 갑자기 군입대를 하게 되어서 당시 제가 안수받기 전에 전사님 저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 다 마무리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밥이라도 사주려고 교회 앞에서 주일날 점심을 이렇게 사주고 밥을 먹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전사님 혹시 올해에도 선교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했더니 저는 올해 젊은이 교회에서 꼭 선교 나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군대 가는 바람에 못 가게 됐네요. 좀 서운해요.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나는 지금 너 앞에서 밥 먹고 있는 그 친구를 군대에 선교사로 보내기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친구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내가 어디에 있든 선교사와 같이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야. 너 내일 이제 입대하는데 군대로 너 선교 가는 거야. 말도 통하지, 밥도 주지, 심지어 아침에 늦잠 못 자게 깨워도 주지, 옷도 주지. 얼마나 먹고 입고 잘 걱정 하나도 안 하면서 선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단기 선교 그거보다 훨씬 어려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말은 안 했어요. 단기 선교가 더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선교 군대로 파송받아 가면 되지.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입술의 고백으로 정말 너가 그렇게 선교해서 전하고 싶었던 복음 꼭 전하면 좋겠어.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계속 주셔서 식사하고서 교회 1층 서점에 가서 이 조그만 포켓 성경 하나 사주고 그 앞에서 기도해주고 자체 파송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그 친구 입대했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이 친구 어머님께 저한테 카톡이 와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세상에 군대에 선교사로 간다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기특하다고. 여러분, 그 친구는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친구는 정말 그 친구가 가게 될 부대는 진짜 복받은 부대죠. 왜? 그를 통해 그곳에 빛이 비추게 될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 가정, 또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캠퍼스, 그곳에서 정말 그 빛을 드러내며 살고 있으신가요? 소금의 맛을 내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신자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있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못 믿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에 콧방귀 낍니다. 선교? 그거 뭐하러 나가? 헛수고 아니야? 낭비 아니야? 비아냥될 수 있어요. 세상에 교육을 많이 받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시다 하여도 여러분, 이 허물 많고 부족한 나 한 사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신 그 주님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떠나신 적 한 번도 없고 그저 임마누엘 되셔서 늘 나의 삶을 동행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너무 작고 초라한 나이지만 주님의 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으며 세상의 그런 조류에 휩쓸려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면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자를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가 우리가 그렇게 구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니르 크리스천 리더십 연구소라고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젊은이 교회 20명 정도 있는데 이 신학생들을 니르, 등불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사무엘상 강의 때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국교회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요. 니르라고. 제가 그 기관의 담당 목사여서 11명의 신학생과 또 우리 박성현 전사님과 함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충남 공주, 강경, 전주, 군산, 서천 그 지역을 쭉 2박 3일간 돌면서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근데 저에겐 정말 의미가 있고 참 특별했던 게 이용남 선교사님. 제가 청년 때 MST 강의도 하셨었고 물론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복음에 미치다 이 책도 쓰시고 정말 한국교회 안에서 선교 강의를 정말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어른이시죠. 이분이 저희 일정 내내 함께 하시면서 그 선교지 해설을 쭉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유익이 되고 많이 배우고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제가 일정 중에 한번 식사 중에 선교사님께 이게 어른이시거든요.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참 미개했고 일제의 통치도 있던 아픔이 있는 민족인데 신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가 또 기독교인이 또 기독교란 이 종교 자체가 참 작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과 같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1905년도에 외교권 뺏기고 또 이후에 통치권 다 뺏기고 여러분 그 역사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잃어갈 때 성도들 밤낮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라를 해방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간구했을 텐데 하나님은 나라를 구해주시지 않았다고. 대신 하나님 허락하신 게 부흥이라고. 부흥. 그 부흥을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또 각성시키셔서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주셔 결국엔 이겨내게 하셨다고.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그 세상을 전복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와 어둠밖에 없는 그 세상의 여러 흐름을 변화시키고 변혁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고 흑암밖에 없을 때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었고 오히려 소금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세상으로 들어가고 또 어둠밖에 없는 그 땅의 빛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의 유산을 지금 우리가 다 고스란히 물려받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 부흥이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어야 할 소명이고 부흥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세상을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성도된 우리를 책망할 게 있으실 거예요. 지난 금요일 말씀 함께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5장에 그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어서 13절과 14절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뭘 책망한다고 하셨죠?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지 않는 걸 책망한다 하셨죠.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소금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그거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우리가 할 일은 그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어둠의 일이 있다면 그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은밀한 그 일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오늘 정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청년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잘 세상에서 믿으려면 고난이 있을 텐데 무시당할 수 있을 텐데 인사고과라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그 편견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좋을 게 하나 없지 않나? 따돌림 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이 세상 가운데선 힘든 일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 하면서 곳곳에는 묘역을 봤는데
어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한국에 와서 태어나서 돌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풍토병에 걸려서 세술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왜 그런 일이 있는 건가? 왜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는 걸까? 왜 그런 시험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험에도 순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봐봐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시험을 만나봐야지, 아 진짜 내가 이걸 통과할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지 못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린 자주, 아니 하나님, 내 삶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서, 선한 하나님이시라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나?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토라지거나 떨어져 물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니, 하나님 다 알면서도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다 내 삶을 아시면서도 지금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걸어왔던 이 길 가운데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지 않을까요? 국내 성지순례 첫날에 충남 공주를 갔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영명학교라고 있습니다. 근데 영명학교 그 뒤편에 조그만 뒷산에 아주 아담한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더라고요. 한 7~8개의 묘비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했지만 가장 제 마음이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이 샤프 선교사님이란 분의 묘비였습니다. 이분이 1905년도에 갓 결혼해가지고 공주로 내려왔는데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정착해서 1906년 2월 달에 공주에서 가까운 충남 논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있어서 인도하러 가는 길에 그만 그 이질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 너무 안타까운 게 2월 달 진눈개비가 막 올 때 그냥 걸어가기 좀 어려워서 잠깐 눈 피하려고 들어갔던 그 집이 하필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질에 걸려서 죽었던 시신을 담았던 상여를 거기서 만졌다가 그만 거기에 전염돼서 죽고 만 거죠. 충격이죠. 근데 공주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 충격받았지만 이외에 더 충격받은 게 뭔가, 갓 신혼이었던 그의 아내 샤프 이 부인이 공주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하던 일 그가 다 이어서 하겠다. 그래서 몇 년간 그 공주에 머물면서 선교한 줄 아십니까? 30년 넘게 그곳에 있어요. 30년 넘게. 그 유명한 영명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영명학교에 누가 졸업한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한국교회 최초의 여자 목사님인 전밀라 목사님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전신을 세웠던 설립자 이명신과 같은 분이 영명학교 출신이에요. 샤프 부인이 한국 이름이 사에리시입니다. 사에리시, 사랑의 이치를 베푼 부인. 여러분, 이 사에리시 선교사의 헌신과 빛을 드러냈던 삶으로 인해서 그 완고했던 양반 고을 공주 사람들이 그 굳어진 마음을 활짝 열고 언덕 위에 있는 교회와 학교로 나오기 시작해요. 공주의 엄청난 기독교 유적과 지금도 신앙생활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사에리시 선교사님,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오직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사명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청년 세대, 이 한국 교회와 사회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오늘 재파송되어 이제는 일상의 선교사로 나아간 우리 모두를 향한, 또 이제는 재창립되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더 든실히 감당할 우리 젊은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임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에겐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 삶을 살아가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다음 걸음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를 믿는 자들만 통해서 내실 수 있는 그 맛을, 어둠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비추시길 원하시는 그 빛을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재파송되어 일상으로 달려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평생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란 찬양입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정한 날에 주를 신뢰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선하시면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세상이 저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규정에 맞춰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99%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1%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온전한 순종의 삶 살지 않았던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 빛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삶을 제가 오늘 청산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어떤 빛보다 강하신 빛 되신 주가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 말씀하신 그 주님 나에게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지 않으시고 이미 그 삶을 살아가신 주가 세상을 이기신 주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세상 가운데 오직 나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 그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삶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만이 행하십시오 오늘 주님만이 행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파송하신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한 기도, 나의 나아갈 소명을 위한 간구만큼 중요한 게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 이제 재창립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회칙을 규정하는, 개정하는 그 안건을 처리하는 임시총회를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재창립 과정을 통해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해 100년 전 이 땅에 임하였던 그 품, 우리가 책으로만 읽었고 설교로만 들었던 그 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소금과 빛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많이 할 수 있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청년 세세와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열망 가운데 하나님 북한을 향하여서 쉼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사명공동체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여름 우리의 모든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는 일상의 선교사로 재파송되는 이 거룩하고 특별한 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이미 부름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자임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부패해져가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주님의 흔적을 지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소금의 맛을 내며 세상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적 존재의 삶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여서 주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 주님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부흥의 삶을 이 자리에는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이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있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임시총회와 이후에 나아갈 우리 재창립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죽어져가는 청년 세대를 살릴 대안이 되는 공동체로서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는 과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어느 누구
몇 사람만의 헌신과 기도와 순종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소금과 빛으로 그 땅에 부르셨기에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부패해져가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 땅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영혼구원의 역사,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쉼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처음 이 땅에 부흥이 임하였던 그 북한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 감당할 몫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북한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대의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과 같이 쓰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재정을 드린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도 주님 친히 책임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오직 소금과 빛의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주님과 나만 아는 그리고 세상도 밝히 볼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이 자리에는 모든 재파송되는 일상 선교사들의 삶 위에,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또 젊은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